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3년 안에 개발을 마친다는 게 우리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대당 880억 원으로 이 정도면 미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비싼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해 7월 첫 비행, 지난 1월 음속 돌파에 이어 현재는 시제기 6대를 모두 투입해 연일 성능 검증 비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지난 2월 산출한 KF-21 대당 가격은 89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40대 등 160대 양산을 감안한 순수 기체 가격입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목표 가격은 800억 원 아래지만 예상 가격이 너무 높아 비상이 걸렸다며 개발과 양산 모든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요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이 국방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대당 880억 원대로 나왔는데 초기 양산량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하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KF-21보다 성능이 좋다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7천만 달러대에 안착했고 연내 6천만 달러대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방사청은 1,000대 이상 물량을 확보한 F-35A보다 KF-21이 비쌀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군은 KF-21이 비싸면 수출은 물론 공군의 도입 계획도 꼬인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구성품과 탑재 장비의 성능과 비용을 상호 조율하여 가격 경쟁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부품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체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면 합리적 가격에 강력한 무장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